예, 이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할 주제는 방금 소개했지만 땅에서 시작하여 완성되는 디자인, 공간 그리고 건축입니다. 건축은 뭐죠? 건축은? 건축가는 뭐 하죠? 공간을 다루는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모든 디자인과는 같이 통섭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디자인을 얘기를 하고요. 그 건축은 어디에?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건축, 거꾸로 말하면 건축을 보려면 땅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디자인이 과연 뭔가요, 디자인이?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뭐 시계다, 소품부터 여러 가지 가구, 실내, 인테리어, 건축 공간, 이게 다 디자인입니다. 예. 아침 일어나면 뭐 바로 시작되는 게 디자인, 자기 전까지 디자인. 우리 지금 디자인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디자인은 경영도 예술이고 디자인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또 나라를 책임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석 디자이너예요. 그죠? 디자인을 잘하면 나라가 정치가 잘 됩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내 인생의 디자인도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디자인이란 모든 분야에 우리 생활에 다면화된 생활에 그러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디자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두바이에 있는 버즈 알라르 호텔에 우리 칠첩 반상기를 누가 디자인하신지 아세요? 바로 앙드레 김 선생님이 하셨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뭐 이런 것들 프라다에서 디자인을 하죠. 자동차도 디자인합니다. 예. 그리고 프라다는 그이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그 건축의 획기적인 그런 디자인을 제공하죠. 공간을. 또 알바니는 차트하우스의 뭐 코스메틱, 가구, 서적, 토탈 콜렉션이란 그런 디자인 모토를 걸고 지금 영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건축가가 과거에 가구를 디자인을 했고요. 또 이러한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영역을 넘나들면서 그 전문성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 걱정이 되죠. 우리 건축을 다른 분들이 다 가져가잖아. 그런데 걱정 없습니다. 저희도 그만큼 할수 있는 패션, 가구, 인테리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 자동차. 지금 자동차는 여러분 기계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집에 있는 가구에 바퀴를 달아서 거리에 나온 거예요. 예. 그 건축도 이제는 공학적인 그런 뒷받침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창작을 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그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그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한 벤치 디자인입니다. 이런 벤치 디자인이 옥외로 나오면 그 기능을 담으면 이런 파고라 같은 기능, 역할을 하고요. 또더큰 프로그램을 담으면 거대한 건축물로 이어질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은 그 디자인의 가능성이 모든 거에 통섭할 수 있다는 막 그러한 그이 연계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공간 디자인을 건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저는 그래서 우선 건축이 형성되려면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죠. 예, 집을 원하는. 그러면 건축가가 그 프로그램을 아주 잘 이해하고 기능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 조형을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멋있게 잘. 근데 그 건축 어디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변의 환경과 컨텍스트들을 이해를 하고 거기서부터 건축은 출발을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디지털 도서관, 국립 디지털 도서관 설계를 잠깐이나마 그 과정을 여러분과 같이 경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시가지를 개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하면 서울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 이 좌표는 항상 위가 북쪽이고요. 서울에는 북쪽에 북한산, 관악산, 남산. 그리고 우리 이 NDL 사이트는 우리 아름다운 한강이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여의도가 있고, 예. 강 건너 반포대로 요 정도 있겠네요. 이러한 그 환경적인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서관이 뭔가, 과거의 아날로그 도서관, 장소 보관의 기존 도서관을 앞에 두고 새롭게 디지털 도서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잖아요. 그 목적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결하죠. 그래서 그 땅을 가보면 아쉽게도 그 땅은 지상에 지을 수가 없는 법정의 여러 가지 한계가 이미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다 지하에다 배치를 했고요. 어떻게? 기존 본관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땅의 과거 역사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보니 이 지역은 과거에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뭐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주 좋은 녹지였죠. 자연 녹지. 그래서 저희는 이 땅을 술차례 답사를 하면서 과거의 그러한 자연을 회복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큰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반포 도로의 레벨 차이를 활용해서 동선을 각층으로 이어주자.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이러한 디자인의 컨셉을 정리를 했고 이러한 컨셉은 결국 건축 아이디어의 핵인 그린 카펫이라는 그러한 컨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을 담으면 결국 디지털 카펫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땅에서부터 읽어가면서 그 땅에 대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도출이 됐고 세부 설계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죠. 그래서 기존 광장을 보호를 하고 기존의 서리풀 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서리풀 공원을 담을 수 있는 결국 마당과 신축되는 건물의 옥상까지 연계시켜서 자연을 회복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용자를 위해서는 편의 공간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찾았죠. 그래서 반포대로의 레벨에 따라서 지하 2층 들어가고 지하 1층 들어가고 광장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땅에서부터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지하의 많은 공간들에는 필요한 자료들이 배치가 되겠고 지상에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 배치가 돼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본관을 가리지 않고 지하 공간에 충분히 기능들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단면적으로 자연 채광 통풍을 위해서 선큰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설계를 끝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않아요? 안 시원해요? 이런 그이 카펫 같은 그린 녹지를 광장과 옥상까지 연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건축가의 아이디어이지만 어디서 그 땅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터미널 쪽 반포도로에서 올라가면서 보는 뷰가 되겠습니다. 내부 공간들. 완성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안 가보셨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짧으나마 디지털 도서관의 개념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건축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과거부터 우리 전통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청와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던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우리 전통 건축을 이해를 함으로써 그 해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전통 건축의 아주 아름다운 자연,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그런 공간의 방법을 우리가 재해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우선은 사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형태적 요소로 볼수 있습니다. 이 사상적인 거는 어떤 그 건축적 담론이라든지 막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건축을 담을 수 있고, 공간적인 거는 회랑의 건축의 어떤 그이 방법이라든지 뭐 체의 나눔이라든지 어떤 마당의 공간이라든지, 그래서 공간의 어떤 영속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건축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형태적, 이거는 우리 건축이 목조 건축의 특성상 지붕과 처바와 이런 그이 목조 구조의 방법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거는 뭐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건축의 전문가들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연구를 해오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유출을 해볼 때, 여러분 안동 하회마을 옆에 병산소원을 보십시오. 마당에서 뒤를 보면 만대를 넘어서 바깥 경치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방법이나, 또는 부석사의 무량수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지형대로 우리 건축물들이 뭐 앉혀질 수 있는 방법을 재현한 겁니다. 실제 가보시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요. 우리 건축의 맛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왜? 그 땅을 잘 활용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늘 우리 건축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꼭 경험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재해석을 어떻게 할까? 그거는 우리 건축의 그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국립 블라즈 대성관 같이 큰 추녀를 큰 추녀를 우리 지붕과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세종문화회관이죠. 이 경우는 우리의 처마나 공포 기둥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 청와대를 결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와대는 그이 스케일이 무지하게 커요. 길이가 약한 100m 이상 되고요. 처마가 높이는 아파트 10층만큼 되는. 그런 스케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서울 건축의 그런 비례를 연구하고 거기서 수치를 찾아서 결국은 이렇게 현대적 구법으로 해결하면서도 우리 건축의 멋을 만들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과장들이고요. 예. 제가 평양에 과기대를 설계하면서 잠깐 평양의 위치를 서울하고 비교해 볼게요. 대동강이 동에서 서로 이렇게 해서 남포로 흐르고, 보통강의 지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과기대는 서울 바로 강남쯤 되는 이 지역에 있고요. 원래 평양은 이 가운데가 원래 저이 중심이고, 이쪽이 동평양, 여기가 서평양. 근데 공교롭게 제가 가본 여러 건물 중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민대 학습당이 있고 주재사상탑이 있습니다. 그 인민대 학습당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엄청나게 큰 스케일이고요. 우리 앞서 본 국립중앙디지털도서관과 같은 중앙도서관 같은 국립도서관이에요. 책이 3천만 권 장서가 수장돼 있고요. 그래서 이 스케일이 엄청난 스케일을 우리 한옥으로 잘 표현을 했다. 그거는 그네들이 어떤 그 사회주의적 우월성을 기념비적 건축으로 표현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 제가 했던 청와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적 우리 건축의 멋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다르고 중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의 멋을 아주 잘 표현을 했고, 용산에 가면 국립 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 미군이 옮겨가면 여기를 동작대교 건너서 이 중앙박물관도 이 길이가
프로그램을 배치를 하면 한 400m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전시 기능과 어린이 뭐 박물관, 사무실, 저희가 거울 모시라는 연못을 배치를 했고, 돌아서 들어가면서 이 데크에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남산이 보입니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이잖아요. 상징성. 그래서 이 데크에 가서 이 하늘마당, 이 하늘마당을 보면 이 로툰다를 통해서 이러한 프레임의 경치가 확 나타납니다. 그 왜? 서울의 상징을 이미 이 땅에서 읽어서 표현을 유도를 한 거죠. 이렇듯 건축은 그 땅에서부터 그 해법을 가져갈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건축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땅을 보고 환경을 먼저 이해를 하면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월드컵 경기장도 마찬가지 우리 건축을 잘 표현했고요. 특히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동네마다 많이 있지만 주변의 컨텍스트들을 잘 읽어서 주변과 동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재현을 해야 그 지역에 어울릴 수 있는, 이건 농촌 교회고요. 호산나 교회, 주안교회. 최근에 했던 성수동에서 성결교회입니다. 가운데 공간을 비움으로써 그 주변의 환경을 막지 않는 그런 가능성도 배려를 해줬고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의 예배 공간은 특히 커뮤니티 장소를 예배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쓸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건축이 되려면 아까 본 그러한 디자인과 영역을 초월한 그런 통섭의 관계를 같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건축은, 아름다운 건축은 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건축은 응고된, 뭐죠? 음악. 감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지금 케이팝이 세계를 흔들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 건축이, 우리 K 디자인, K 건축이 여러분 손으로 분명히 세계를 놀랄만하게 막 그러한 작품이 나올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왜? 우리 땅은, 우리 건축은 아름답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